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단계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지금 강의보다 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작은 그 콘텐츠를 그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오늘 제 1회가 나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문학의 쓸모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먼저 이 콘텐츠가 어떻게 기획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같이 나눠야 될 이야기가 뭔지 또 어떤 고민으로 이거를 만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2년 전쯤에 다산 출판사에서 편집자분께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연락을 이제 오셨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책으로 좀 담고 싶다. 그 문학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권의 책으로 담고 싶다 하는 제안을 했는데 나보다 인생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해서 계속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편집자님과 대화를 하면서 출판을 결정을 하고 2년여 만에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에 문학의 쓸모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책을 출판을 앞두고 있을 때쯤 우연히 공단계에서도 비슷한 콘텐츠를 이번에 영상으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또 똑같이 좀 망설이다가 이번엔 한번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문학의 쓸모라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이라도 소통을 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다 소중하고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결국 인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축적의 과정이듯이 시간성의 어떤 그 힘을 문학을 통해서 좀 여러분께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공감의 힘 여러분께서 문학을 통해서 이거를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코너를 구성할까 하다가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먼저 받았습니다. 수험생활 하면서 힘드셨던 것들 이런 거를 보내주신 것을 선정을 해서요. 제가 그 사연을 소개를 하고 또 이제 그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문학작품이 있으면은 아예 어려운 문학작품 안 할 거예요. 그냥 좀 위로가 되는 도움이 되는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문학작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식으로 한번 꼭지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고민만 하면 좀 무거워질 수가 있어서 맨 끝에는 자랑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다가 느끼는 뭐 작은 기쁨, 성취 이런 게 있으면 또 보내주시면은 자랑해 볼게요 코너를 통해서는 또 그런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걸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 짧은 코너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잔잔한 위안도 좀 받고 문학이 갖고 있는 공감의 힘 이런 걸 좀 느끼셔서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도 문학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소소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제 1화를 시작을 하는데 설레기도 합니다. 선정된 사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고민을 좀 보내오셨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요, 도시락 매만지기 짱 님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재 선생님. 선생님 덕에 국어가 힐링 과목이 된 초시생입니다. 언제나 감사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공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는 오히려 할 만합니다. 근데 외로움이 간간이 찾아와요. 아무도 저에게 공시 공부가 외로워서 힘들 거라는 말은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감정을 감당하기가 꽤 힘들어요.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저에겐 최고의 능률이었음에도 굳이 독서실을 찾은 것도 그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제 방에서만 아무도 없이 하다 보니 심한 말로 정신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이런 외로움을 겪으신 적은 없으셨는지 겪으셨다면 어떻게 넘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도 당연히 뭐 외로움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과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인데. 근데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인간 존재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그 잉여분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의 정서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일정한 그런 영역 자체가 저는 외로움과 고독인 것 같아요.
인간은 뭔가 가득히 충만해야 돼 하면서 자신의 존재 구성 자체인 고독과 외로움을 소거하거나 그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타인이나 나에 대한 상처로 남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문학 작품 봤을 때 문학에서 있는 그 주인공이 항상 행복해요? 대부분 모든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은 헤매고 갈등하고 외로워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실패하고 주변에서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나 상처받는 그런 인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일정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비중을 뭐 높일 필요는 없죠. 적절한 관계 속에서 비율을 좀 줄이시되 저는 그거를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적인 조언인데 그걸 느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불태워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소음을 여러분께서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할 게 아니잖아요. 고독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영역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숙제야. 그런데 수험생은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수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걸 불태워야지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빠져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2시간 동안 운동할 때 미친듯이 그걸 갖다 할 때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께서 뭔가 이렇게 열중해서 어떤 대상이 꽂혔을 때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하루 시간 늘려 수험생 드니시니까 좀 빡빡하게 지워주세요. 이런 분은 오히려 느슨하게 만대. 정말 외로움, 고독, 뭐 다른 잡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시간을 채워서 불태우세요. 그래서 거기서 작은 성과라고 하는 충만함으로 하루를 좀 보내는 그런 훈련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백석의 사슴이라고 하는 그 시집이에요. 백석이라는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그냥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있죠. 뭐 사랑도 있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분이 얘기했던 외로움, 근원적인 어떤 고독감,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나는 왜 이따위지? 그때 느끼는 감정. 근데 이런 어떤 감정들이 타인에 대한 어떤 비하나 자기 비하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작고 되게 볼품없고 초라한 것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요. 나만큼 작고 초라하고 불쌍한 것들에 대한 연민의 시선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제가 백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백석의 사슴이라는 시집에 있는 그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시예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나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릴 적에 그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항상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대. 쓸쓸한데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대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외로움과 슬픔이 넘친다면 하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서 만들어놨던 증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로움 시간을 잘 한번 견뎌보고요. 다만 지금은 모든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인정을 하되 섬 기간만큼은 뭔가 이렇게 불태우면서 이 시간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코너예요. 여러분들 이제 힘을 주면서 마지막에 끝내고 싶어가지고요. 자랑하고 싶어요. 사연을 선정을 했습니다. 닉네임 해운대 덕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 저는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수님, 저는요 자존감이 낮아졌지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교수님, 저는요 인생에 굴곡이 있었지만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이게 다 교수님의 선한 영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은 여러분께서 자랑할 밝고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해운대 독배님 얘기 중에서 너무너무 좋은 게 남의 얘기를 들어준 걸 좋아한대요. 주변에 되게 소소한 행복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지치거나 자신의 이야기 같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문학을 읽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타인의 삶은 어떨까, 내 삶은 어떨까를 좀 궁금해하실 때 잠시 쉬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저희는 다음에 2화에서 또 만나요. 열광하세요.